안녕하세요. 제이슨6.net 유청희입니다. 오늘은 BMW가 국내에 다시 한번 내놓는 전기차 신제품입니다. 신형 iX를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BMW가 국내에 처음 들어왔던 순수 전기차는 i3였는데요. 도시형 전기차였기 때문에 수요가 제한적이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배터리로 갈 수 있는 거리도 그렇게 길지 않았고요. 근데 이번에 새롭게 내놓은 iX는 요즘 나오고 있는 여느 전기차들처럼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그리고 일반적인 승용차 수준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새롭게 개발한 제품입니다. BMW가 이번에 함께 공개한 다른 모델들 iX3, i4 이런 모델들과는 좀 다르게 전기차의 특성을 좀 더 잘 살려서 개발한 모델이 지금 시승하고 있는 iX고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두 가지 모델 중에서 아래급 모델인 iX X드라이브 40입니다. 국내에는 먼저 iX X드라이브 40과 X드라이브 50 두 가지 모델이 들어오는데요. 다른 BMW 모델들처럼 뒤에 붙어있는 숫자 두 자리가 성능 등급을 나타냅니다. 전기 모터가 내는 합산 출력은 326마력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실제로 가용 용량이 71kWh고요. 배터리의 총 용량은 76.6kWh입니다. iX는 BMW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쓰이고 있습니다. BMW OS 8.0 최신 버전이죠. 8.0 시스템이 쓰이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여러가지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시스템들도 최신 버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은 커브드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여러가지 정보들인데요. 기본적으로 해상도도 높고 이전에 비하면 작동하는데 반응하는 속도들도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화려한 그래픽 이런 부분들은 내비게이션 이외에 다른 부분에서는 무척 좀 다채로운 색깔과 매끄러운 그래픽들이 상당히 돋보이고요. 실제로 시스템을 조작을 하면은 상당히 손조작에 반응을 하는 속도라든가 애니메이션의 속도 이런 부분들도 거의 실시간으로 자연스럽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이제 하나의 패널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요즘 나오는 차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계기판 말고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유리창에 크게 표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풀컬러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표시가 되고 표시된 정보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실내 분위기는 요즘 나오고 있는 여러가지 전기차들처럼 약간 좀 미래적인 분위기를 띠려고 많이 애를 쓴 흔적들이 보입니다. BMW가 요즘 적극적으로 내놓는 다른 전기 모델들이 약간은 일반적인 BMW의 내연기관 쓰고 있는 모델들과 좀 비슷한 측면들이 엿보인다면은 지금 시승하는 iX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조금 더 전기차의 특별함을 강조하려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실내 디자인 그리고 내장재 구성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일반적인 BMW의 다른 모델들과 좀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인기를 끕니다. 맨 플라스틱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부분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고요. 상당히 넓은 면을 여러 개의 조각으로 분리하지 않고 크게 구성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시각적으로 시원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물리적인 조작부들은 일반 BMW 모델들에서는 블랙 하이글로스 처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iX에서는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 주변을 나무 재질로 만들어 놓은 게 친환경적이다라는 느낌을 들게 할 정도로 눈길을 끕니다. 도어 패널로 자리를 옮긴 시트 조절 스위치 그리고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 이런 부분들은 크리스탈 스타일로 처리를 해놔서 상당히 깔끔하고 신선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실내에 장식하고 있는 색깔도 브론즈 컬러를 집어넣어서 조금 더 따뜻한 분위기를 내는 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시각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차이만큼이나 인상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 종류, 컨트롤러들의 조작감인데요. 조절 장치들을 조작할 때의 느낌이 상당히 똑 부러지는 느낌이 납니다. 헐거운 느낌이 거의 없이 딱 알맞게 필요한 부분에 얼마만큼 조작을 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절도감이 느껴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딱딱 끊어지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약간 쫄깃한 느낌이 드는, 그래서 묵직하면서도 뭔가 확실하게 조작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조작감을 보여줍니다. 그런 조작감은 스티어링 휠에 달려있는 버튼들과 컨트롤러를 조작할 때도 똑같이 통일감 있게 조율을 해놨습니다. 똑 부러진 조작감은 기어 셀렉터에서도 똑같이 느껴지는데요. BMW 차들에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형태의 기어 셀렉터가 달려있고요. 간단하게 손가락으로 밀고 당기는 것만으로 기어의 위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기존의 BMW 다른 모델들에서 볼 수 없었던 육각형 모양의 스티어링 휠을 쓰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스포크에 달려있는 여러가지 버튼, 조절 장치들도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스타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좀 어색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조작감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투 스포크가 좌우로 뻗어 있기 때문에 좀 시각적으로 좀 시원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실내에서 물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위치 종류들은 센터 콘솔에 있는 주행 관련된 부분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관련 부분,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공기 조절 장치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기능들, 라디오, 오디오, 그야말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들, 공기 조절 장치 이런 부분들은 모두 터치 스크린 기능으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화면이 떠 있더라도 공기 조절 장치의 온도 조절 같은 기본 기능들은 화면 하단에 고정적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곧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온도 조절 관련된 부분들에 고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터치할 수 있는 영역 높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주행 중에 건드릴 때는 자칫 다른 부분들을 터치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은 생길 수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조작성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아지기는 했지만은 세부적인 메뉴 구성 같은 것들은 이전 시스템과 크게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트는 뒷좌석 가운데 자리만 빼고는 모두 헤드레스트가 등받이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헤드레스트 일체형 시트는 보통 스포티한 성격의 차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iX의 경우에는 꼭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형태의 시트는 아닙니다. 옆구리를 받쳐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돌출되어 있긴 하지만은 일반적인 승용차 시트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허벅지 양옆을 받쳐주는 부분은 뭐 거의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트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비교적 매끄러운 형태의 표면 굴곡을 가지고 있지만은 앉는 데에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형태의 시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좌석 같은 경우에는 앉는 부분, 방석 부분의 길이는 적당히 긴 편이고요. 허벅지 부분을 전체적으로 잘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길이는 됩니다. 도어 핸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 핸들도 돌출되어 있는 형태의 핸들이 아니고 매입식 핸들이 달려있고요. 내부에서 도어를 열 때에도 그립붐 위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 열리는 방식입니다. 물론 배터리가 많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수동으로 열 수 있는 레버도 도어 암레스트 아래쪽에 잘 보이지 않는 쪽에 감춰놨습니다. 여러가지 실내 구성들을 봤을 때 최신 스타일에 걸맞게 그리고 약간 좀 미래지향적으로 디자인한 부분들이 엿보이기는 합니다만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나왔던 순수전기차 i3의 연장선상에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시보드와 떨어져 있는 센터 콘솔, 그래서 센터 콘솔과 대시보드 사이에 빈 공간이 들어있는 그런 구성들, 약간 높게 앉는 시트,
멀리 앞쪽으로 나가 있는 앞유리, 그리고 도어를 열었을 때 보이는 문턱 부분에 카본 소재, 이런 분들은 상당히 아이스비에서 경험했던 공간의 느낌과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시트가 높은 만큼 센터 콘솔도 높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센터 콘솔 위쪽에는 여러 가지 조절 장치가 달려 있지만은 아래쪽에는 계단식으로 위치가 되어 있어서 앞쪽에는 컵홀더, 그리고 뒤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컵홀더 위치가 아주 편한 위치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또 실용적으로 쓸 수 있고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치에 달려 있습니다. 팔걸이 역할을 하는 센터 콘솔 양쪽으로 달려있는 뚜껑을 열면은 비교적 깊은 수납 공간이 나타나고요. 주행 간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전기차들 뭐 대부분 그렇죠. 처음 엑셀러레이터를 밟아서 출발할 때 아주 매끄럽게 부드럽게 출발을 합니다. 동력계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전기차들의 장점은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IX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셀러레이터 조작에 아주 직관적으로 반응을 하는 전기 모터가 가속 페달을 이용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데 아주 편리하게 반응을 합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엑스드라이브 4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 326마력, 이렇게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엑셀러레이터를 조작을 하고서 속도가 붙을 때까지 좀 시간차가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IX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시간차가 생기긴 하지만은 꾸준히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엑셀러레이터 받는 만큼의 기대치만큼의 가속이 이루어집니다. 제동 성능도 상당히 좋은 편이긴 합니다만은 브레이크 페달을 처음 밟았을 때 어떤 담력, 페달의 반발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브레이크 페달에 밟는 정도에는 좀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원래는 페달을 부드럽게 밟으면은 부드럽게 반응이 시작되고 강하게 밟으면 강하게 반응하는 게 이론상으로나 개념상으로는 맞는 거긴 하지만은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기 시작할 때부터 어느 정도 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내연기관차에서 좀 익숙한 반응인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페달의 반응보다는 회생제동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둔 그런 세팅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생제동 같은 경우에도 조금 재미있는 특성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일반 드라이브 모드, 주행 모드를 일반 D모드로 놓은 상태에서 주행을 할 때에는 엑셀러레이터 페달에서 바를 땐 직후에는 회생제동이 이렇게 강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속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 페달에서 바를 땐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은 점점 더 회생제동이 강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스티어링 휠에 있는 패들로 회생제동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고요. 대신 기어 셀렉터의 B모드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한 번 더 당기면은 B모드가 작동을 하는데 B모드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초반부터 회생제동이 작동을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반응도 상당히 매끄럽고요. 당연히 전동 스티어링이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선수들이 만드는 그런 제품인 만큼 상당히 이질감 없게 아주 매끄럽게 작동을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속도를 많이 내지 않은 상태로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주행하면서 지나온 길들에서의 반응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은 배터리가 아래쪽에 깔려있는 전기차의 특성이 코너링 특성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가 키가 큰 편이고 또 시트 포지션 자체도 있기 때문에 롤 센터가 기본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구성인데 배터리 때문에 무게중심이 낮아진 그런 성격의 차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 특성이 코너링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차체가 기울긴 기울지만 무게중심이 낮게 깔려 있어서 롤은 있지만 불안하지는 않은 무게중심이 밑에 쪽에 있고 위쪽의 움직임 자체는 가볍게 느껴지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차체가 기울어도
불안감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 나오고 있는 SUV형 전기차에서 종종 띌 수 있는 특성인데요. 서스펜션과 타이어 쪽에 부담을 많이 지우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코너링 할 때 차체가 기우는 반대 방향 쪽 서스펜션이 늘어나는 것을 좀 억제를 한 느낌이 있고요. 스프링과 댐퍼가 움직임을 잘 억제를 하도록 또 조율을 해놓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서스펜션 움직임, 승차감 자체는 적당히 탄탄하면서도 탄탄함 바탕으로 한 여유가 느껴지는 그런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엔트리 모델이기는 하지만은 퍼스트 에디션 첫 출시를 기념해서 판매하는 특별 모델이죠. 퍼스트 에디션 이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휠이 22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승차감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노면에 관계없이 꾸준하게 잔진동이 실내로 유입이 됩니다. 승차감 측면에서는 조금 더 평평비가 높은 타이어를 끼우면은 덜 거슬리는 승차감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까 회생제동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요. iX에는 적응형 회생제동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행 상황, 도로 조건,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를 해서 가장 알맞은 회생제동 상태를 자동으로 조절을 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사람이 엑셀러레이터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만큼 매끄럽게 작동은 하진 않지만은 노면 기울기 변화, 주행 속도 변화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고려해서 회생제동 상태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것을 일반 운전하시는 분들도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MW는 또 한스 짐머, 유명한 음악가죠. 한스 짐머가 차에서 나는 소리를 세심하게 조율한 사운드를 쓰고 있다는 걸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주행 관련된 소리가 나는 부분은 주행 모드에 따라서 변화가 좀 있는데요. 일반 모드, 그리고 효율에 초점을 맞춘 에피션트 모드에서는 거슬리지 않게 차분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소리가 납니다. 스포트 모드에서는 좀 더 웅장하고 좀 더 강렬한 느낌의 소리가 납니다. 어쨌든 인위적인 소리라는 느낌은 많이 들진 않지만은 가속할 때 좀 더 강조되는 소리들이 좀 낯선 느낌이 납니다. 익숙해지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몇 번 들어봤을 때 이게 꼭 좋은 소리인가 하는 좀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일상적인 속도 영역에서는 뭐 실내로 들어오는 소음 자체는 어느 정도 외부에서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소음들이 필터링 돼서 들어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편평비가 낮은 접지면 폭이 넓은 대형 휠과 타이어를 끼우고 있는데도 타이어와 노면의 마찰음이 실내로 많이 들려오지 않는 게 인상적이고요. 여러 측면에서 전기차의 고유의 특성들을 고려해서 많은 부분을 조율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루기 좋은 차, 적당히 스포티하면서도 탄탄한 느낌, 차분한 주행 감각과 승차감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으면서 전기차 시대에 알맞은 전기차에 어울리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고려한 여러 가지 섬세한 조율들, 부분들이 인상적으로 느껴지는 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UV라고는 하지만은 어딘가 모르게 느껴지는 MPV 같은 특성, 부분들은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도 있겠고 단점이라면 또 단점일 수도 있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어쨌든 운동 특성 측면에서는 BMW의 색깔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으면서 실용적인 측면 그리고 약간 미래를 현실로 가져다 놓은 그런 차라는 느낌이 들 수 있을 만큼의 새로움을 담은 그런 성격의 차가 iX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시승하면서 느낀 소감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이슨6.net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